반응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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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왔다 왔다 왔다. 어 형 나는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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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왔어. 안녕하세요. 지금 얘기해야 돼 내가 오늘 바로 얘기해야 돼. 바로 얘기해야 돼. 아, 아니라고. 못한 인사. 아 빨리 그냥 바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하린님. 형 여기 바꿔줘요 이제 이 자리 바꿔줘요. 어 형 나 자리 바꿔줘요 이제 형 여기 올 때. 잠깐 다 같이 일어나. 아니 다 도망가는데. 아니 아 필요해 필요한 자리야. 오해가 있었어 오해가. 아 오해가 있었어요? 제가 오래 기다렸거든요. 아 진짜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해. 어 다시. 아니 지금 웃기만 오면 되겠네. 부담스럽지.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말할게요. 제가 32번님을 만날 때마다 제일 좋았던 점이 항상 그 뭔가 확신이 있었거든요. 아 확신이 있었어. 저는 12번님이에요. 어 빨리 나오길 기다렸어요. 빨리 나와서 좋았어요. 저는 아예 그냥 12번님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. 제일 먼저 트레인으로. 12번님이 있으니까 제가 우는 상이 된 거예요. 아무한테나 이렇게 웃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. 설렜어요, 전. 왜 이렇게 설렌지 모르겠어요. 12번 선택하겠습니다. 오! 픽! 아, 일어나요? 32번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때마다 그 설렘이 있었거든요. 근데 왜 웃어요? 이번에 설렘이요? 아니. 근데 오늘은 그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시리모님은 오늘 나랑 그걸 안 할 생각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때 제가 오해를 했나 봐요.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마음이 좀 아프긴 했습니다. 괜찮아요. 이제는 그래도 뭐 오해라는 말 들었으니까. 사실 제가 커플한 이유가 다른 사람은 대체가 안 되더라고. 난 여기 있을 줄 알았어. 진짜로.